현직 대통령 형사 불조사권 없죠? 네. 예, 없죠? 네. 확실하게 큰 목소리 말씀해 주시고. 없죠, 이런 법은? 네. 예. 그러면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권이 있는데, 불수사권, 불조사권은 없기 때문에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는 받아야 되겠죠? 네, 원칙론적으로 그 수사 대상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의혹이 있고 그 의혹이 혐의점이 되고 혐의점이 인정되고 또 인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공수처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김용민 의원이 질의만 하고 답변만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공수처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시죠? 네. 네. 그럼 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헌법 제 84조에 보면은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형사 불소추권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현직 대통령 형사 불수사권은 없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 형사 불조사권 없죠? 네. 예, 네, 없죠? 네. 확실하게 큰 목소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죠, 이런 법은? 네. 예. 네. 그러면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권이 있는데, 불수사권, 불조사권은 없기 때문에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는 받아야 되겠죠? 네, 원칙론적으로 그 수사 대상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최상병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혐의점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됩니까?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서는 제가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혐의점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공수처장님께서 나름 소신과 용기를 갖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범죄, 형사상의 의혹이 있고 그 의혹이 혐의점이 되고 혐의점이 인정되고 또 인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공수처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